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사야서 34장 4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6장 13절로 14절, 17절.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사라지고 이전 땅과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를 것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2절. 주께서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기쁜 노래가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선포될 것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서 35장 3절로 6절. 모든 약한 손, 연약함과 떨리는 무릎, 두려움이 펴져서 굳세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소경되었던 자들의 눈이 떠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들이 사슴처럼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며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문자적으로도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후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도 성취되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짓눌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던 모든 자들이 자유케 되어 연약함과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대로 거듭나고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며 어눌했던 입술이 열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광야와 사막 같던 삶 속에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사야서 35장 8절로 10절. 영원한 천국에 난 거룩한 길은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아픈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천국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는 것처럼 믿으며 살다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 영원한 실체인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넘어가는 것뿐입니다.